아유, 정말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얘좀 봐요. 이거 아플 텐데 저 꾹꾹이 하는 거 보이세요? 아이고, 저 발도 안 닦였는데 저 꾹꾹이 하면서 그냥 저기 그루밍 해주는 거예요, 저게. 아유, 우애가 정말 좋아, 얘네들. 아유, 너희 엄마가 너희들을 살린 거야. 오늘 얘네 형제들 둘이 둘 시집 갔잖아요. 진짜 너무 좋은 가정으로 가갖고 오늘 사진을 좀 보내 오셨어요. 근데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정말 그분한테 너무 따님하고 그리고 그 가족분들한테 너무 어머님하고 너무 감사드리는 게 정말 사진을 보내 오셨는데 정말로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이 아이들을 지금 사랑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요. 어쨌거나 얘 엄마인 앵두가 얘네들을 살린 거예요. 제가 철장 집을 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예전에 그냥 길고양이 오면 밥만 주고 별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우스다 보니까 길고양이들이 많이 오는데, 아무래도 길고양이들이 많이 오는데, 그 생각까지는 못했는데, 얘 엄마인 앵두라는 아이가 앞에 그 로드킬 때문에 죽은 거를 보니까,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철장 케이지에서 이제 키우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아, 진짜, 뭐라 할까요? 정말, 우리 앵두가 만약에 얘네들을 키웠더라면, 그냥 길냥이 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뭐 얼마 살지 못했겠죠. 근데, 어쨌거나, 얘는 쪽쪽이를 이렇게 계속 하네. 아퍼 이놈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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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파, 아파, 아파. 어쨌거나 얘네 엄마가 그렇게 로드킬로 이렇게 저기 생을 마감하는 바람에 어쨌거나 얘네들이 좋은 가정, 형제들이 좋은 가정에 분양이 돼서 사랑받고 그렇게 크고 있고요. 저도 얘네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제가 케어를 하려고 합니다. 아유, 너무 얘네들 모습들이 또 예뻐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또 촬영하게 됐습니다. 제가 얘가 또 저한테 와요. 더 일로 와. 엄마 손 더러운데. 얼굴 보여줄게. 이거 코 더러운 거좀 봐요, 이거. 응? 제가 오늘 못 닦여줬거든요. 코 이렇게 멜마 더러워요. 우리 애기는 이렇게 그루밍 하고. 저는 어쨌거나 얘네들, 이렇게 놓고 저는 하얗 정리할게요.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들. 엄마한테 올 거야? 알았어. 엄마 근데 손이 더럽다, 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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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